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할 건데, 일주일 동안 운동하고, 먹을 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먹을 거예요. 밥은 이제 뭐, 계란, 샐러드,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식사예요. 맛있네. 아, 버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유기요토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월요일부터 딱 끊어서 일주일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은 제가 편집이랑 촬영 때문에 반나시 바뀌었었는데 하루 종일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기로 했으나, 그 다음 촬영 일정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없는 게 들어가서 먹는 게 어쩔 수 없이 6일 동안 하기로 하고요. 다이어트 일주일이지만 마지막 날은 먹는 걸로, 먹고 싶었던 걸 참았던 걸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니까요, 제 캐릭터상 그게 당연한 도리지 않나. 그냥 다이어트만 하면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다는 걸로. 너무 그건가? 오늘 화요일인데 이제 다이어트를 할 건데, 마녀 수프라고 토마토를 주로 하는 수프가 있는데, 그거를 하루에 한 끼 먹고 이제 나머지는 과일이나 야채로 대처를 한다. 네,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벌써 좀 그렇네. 벌써 못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데. 맛있는 거 요리할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로켓플래시로 다 왔는데, 제일 맛을 내는 중요한 치킨 스톡이 안 왔어요. 저기 올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치킨 스톡이 오면 맛있는 마녀 수프가 되는 거고, 안 오면 그냥 토마토. 토마토에 진짜 살짝 소고기 향만 나. 내 발톱 먹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오씨. 야, 이거. 난 조금만 좀 배우니까. 응, 이거 잘 거야. 좀 던져줄까?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따 국물 배고플 거야.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맛이 됐어, 자기야. 혹시 자기 나 몰래 디아블로 광고 받아서 이거 하는 거야? 아, 살짝 이게 들어온 것만 먹었는데, 이거. 응? 너무 맛있어. 아, 먹기 싫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굉장히 입안이 불쾌하네. 치킨스톡 안 좋아? 어떡해. 나 먹기 싫은데. 좀 이따 먹자. 탁수수 좀 전체적으로 둘러봐. 요거트랑 계란이랑. 아침은 계란이야. 아, 그래. 아침은 계란이야. 진짜 감동이다. 이래서 감동나지. 이것도 솔직히 감동받을 맛이긴 했잖아. 먹어보지 못한 그냥 야채. 아, 조금만 먹어서 힘들어. 조금만 자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자버렸네. 이걸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걸로 배가 찰 커 같지가 않은데, 이미도. 왜 이렇게 얀 쭈루찌 근데? 약간 식욕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 배는 엄청 고프지 않아? 됐어, 배는 고픈데 배는 안 고파. 그냥 토마토 수프다. 그냥 토마토 수프는 아니고. 지금 음료수도 딴 거 쓰거든요. 탄산수랑? 어, 지금 복분자 마시고 있어요. 이거 복분자로 마시면 콜라 생각 안 나. 끝나긴 한데, 웬만한 방금 수프 먹긴 했는데 하나도 안 차가지고 수박은. 이제 9시에 운동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먹어야 돼.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는 거
디아블로를 조금씩 열심히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 빽다방에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321칼로리예요. 먹었는데 좀 몸이 가벼워진 느낌. 이거 다 먹어야겠다. 이따 저녁까지 버틸려면. 아, 있잖아. 저... 생각하면은 맛있는 음식이야. 근데 이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좀 뭔가 괜히 싫어진다고 해서. 헤미아야 들어가서 또 낮잠 자버렸어. 오늘 아침입니다. 도리 아이즈카와 마야노. 다 먹은 마녀 수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샐러리 조금 덜 넣고 감자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만든 건데 잘게 했습니다. 안지성은 브리핑 하겠습니다. 줄지가 않습니다. 이걸로 어제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이 소박이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오이 소박이 그거 진짜 먹고 싶어. 중간 브리핑 5일차 브리핑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마녀 수프를 먹고 나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해변입니다. 말도 안 되게. 그리고 피부도 조금 좋아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살은 모르겠네. 희한하게 1kg밖에 안 빠졌어. 아닌가? 안 묻는다고 해놓고 과일을 좀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 못 할 것 같아. 지금 울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근데 해줘. 중요한 겁니다. 라인이다. 요거 있습니다. 안 남았어요. 진짜 재밌어요. 일전사정으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다이어트 날인데 많이 못 쳤고요. 배고파서는 바로 깨서 마녀 수프를 먹고 그리고 저녁에 샐러드 먹고 이렇게 끝이 나는데 지금 토마토 냄새만 맡아서 좀 뭔가 속이 이상한데 이게 내 거, 이게 남편 샐러드 마지막 식사.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리. 와, 아 너무 맛있다. 어떡해. 본격적으로 이제 힘이 안 나오고 6일 다이어트 끝냈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안 먹었고 잠만 진짜 많이 자고 그때 둘째 날부터 이제 먹으면서 했죠. 운동하고 디저트 뭐 그런 것도 없이 첫날 처음 먹은 토마토 스프가 제일 힘들었어. 그게 제일 먹기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 솔직히 먹기 편했어. 자 그럼 먹고 일주일 해보고 변한 게 있습니까? 그냥 대충 그래도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 근데 확실히 마녀 스프의 효과는 굉장했다. 쾌변. 완전 쾌변. 뭐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다 괜찮았다. 좋았다. 피부도 나 오늘 화장해보니까 좋아졌었어. 그리고 막
야채랑 이런 거 소고기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막 엄청 배고프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른 게 먹고 싶은 건 있었지만 첫 번째 만든 것보다는 두 번째는 감자까지 넣어서 만든 마녀스프가 훨씬 더 든든해서 버틸 수 있었어. 근데 제일 자기 안 좋아해. 아무래도 난 소고기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자기 안 먹고 싶어. 내가 여기 있던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밥을 이제 먹는 걸 이따 뭐 먹지 생각하면서 보통 내가 버텨봤어 시간을 보내거든. 아 편집하면서 아 이따 뭐 먹지? 아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일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아예 없기도 하고 배고픈 시간이 너무 금방 찾아오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긴 거야. 거의 이틀 거의 못 자고 바로 깨잖아? 일찍 깨고 5시부터 이제 12시, 1시 이렇게 못 자니까 그 생각을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확실히 먹는 게 많이 적어지니까 뭘 생각할 때 굉장히 잘 안 되고 오래 걸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콘텐츠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 콘텐츠를 하게 되면 너무 비우는 식단은 하지 않겠다. 운동 시간 늘리고 조금 뭔가 탄수화물 줄이는 거는 하되 그지 양을 줄이는 건 하되 고기는 좀... 먹겠습니다. 아니 그 말 뜻이 아니라요. 거의 안 먹었잖아 많이. 체중은 거의 똑같거든 나는. 근데 비슷한데 봤을 때 많이 변했고 이제 근육질로 조금 변했어 이번에. 그래서 유지하려면 이제 근손실 나지 아, 않기 위해 단백질이랑 그 근육질이요? 살짝 살짝 보여? 누구 기준? 누구 기준? 보입니까? 폭식까지는 아니어도 먹는 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우울해 너무. 나는 특히 나는 난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먹는 게 나의 행복이다. 행복은 멀지 않다. 음식들에게 보내는 돼지한테 보내는 돼지요?